20, 30분씩 기다리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식사시간 좀 늦으면 자리를 못 잡고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보기도 너무 좋은데 맛은 더 좋거든요. 너무 푸짐하니까 먹어도 먹어도 지금 줄지가 않네요. 기다림, 그것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맛을 위해서라면 기다리는 시간조차 즐겁다는 손님 덕에 직원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데요. 막 뜨신다. 네, 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줄을 서셔가지고 안내해드려서 힘듭니다, 너무. 주방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쇄도하는 주문지를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답니다. 뜯지도 못해요. 주문이 밀려 들어오네요. 아, 예, 점심시간 때는 이게 계속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아. 대체 어떤 음식이길래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 정체는 바로 화지락 칼국수. 쫄깃함이 제대로 살아있는 면발과 조개 중에서도 시원한 맛이 으뜸이라는 화지락의 그야말로 운명적인 만남. 담백하고 진한 국물 맛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인데요. 뭐 하나 물어볼게. 한 달 매출은 한 1억 한 3,800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요? 한 달 매출이 무려 1억 3천만 원? 영수로 따지면은 한 달에 고객 방문 수가 한 12,000분 정도 되세요. 12,000명? 네. 흔하디 흔한 메뉴로 이렇게나 많은 이들을 매료시켰다는 게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다의 신선함을 담은 맛, 한 달 12,000명 방문, 미사리 칼국수의 소문을 확인해봅니다. 점심시간부터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핫플레이스로 유명해졌다는 이곳. 분명 칼국수 먹으러 온 분들인데 오자마자 상에 오르는 의문의 음식이 있다? 오? 어떤 메뉴를 시켜도 요거는 서비스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보리밥이었는데요. 김을 뿌렸네요. 이 보리밥은 무생채가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먹으면 옛날 그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 그대로 납니다. 아, 이거 드시면 입맛 돌아가지고 칼국수 한 그릇 금방 비울 것 같아요. 신경이 막 땡기네요, 땡겨. 칼국수 최고의 식전 메뉴로는 요 보리밥만한 게 없다는 사실. 무생채에 비벼 먹으면 감동이 밀려온답니다. 맛있습니다. 식탁에서 손님들이 보리밥이라는 첫 번째 감동 선사받고 있을 때 주방에서는 칼국수로 두 번째 감동을 만들어낸다는데요. 갖은 재료 넣은 냄비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준비 완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주인공 바지락 칼국수 등장이요.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아, 끝내주네. 이 칼국수가 예, 감칠맛도 많이 나고 야, 정말 맛있네. 그렇게 싱싱하고 양도 푸짐하고 가격 대비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해물이 싱싱하고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우선은 면 쫄깃쫄깃하고요. 국물 맛도 시원하고 네, 너무 맛있네요.